생각해보세요. 백스윙을 들면 이렇게 들었을 때 다음 동작은 내려치고 싶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려치려면 이 팔은 풀려야 돼요. 내려치려면 풀려야지 이렇게 칠 수가 있어요. 내려치려면. 그런데 올려칠 거잖아요. 올려치면 이렇게 펼 수가 없어요. 올려칠 거면 이렇게 와서 여기서 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두 손으로 붙들고 있으면 얘를 올려치려고 여기까지 와서 이샤 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치는 형태의 스윙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스윙을 막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스윙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본질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레슨법은 높은 공을 치기 위한 거였어요. 높은 공을 쳐서 항상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훈련의 이상의 조련을 받으면서 만들어져 왔던 스윙인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을 쫙 디디면서,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밑으로 치는데 체중 이동이 뭐가 필요해요? 체중 이동이 뭐가 필요합니까? 위에서 밑으로 치면 그냥 바로 쳐버리면 되지 무슨 체중 이동이 필요합니까? 근데 아래에서 위로 친다고 하면 여기서 든 상태에서 여기까지 와서 방향을 전환시켜줘야 되니까 체중 이동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동작, 골반, 턴, 무슨 지면 발력, 아니 밑으로 누를 건데 뭔 지면 발력이 그렇게 필요해요? 물론 디뎌지는 건 당연히 디디는 거지만. 이 영상을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골프에 대해서 개안이 될 겁니다. 눈이 떠질 거예요. 그러니까 올려쳐야 되는 그 범주에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근본적으로 배경만 설명해주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스윙의 동작들은 모조리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피니쉬. 피니쉬를 하면 여기에서 자, 밑으로 다운블로우로 치세요. 다운블로우 하면 이렇게 나가거든. 그럼 피니쉬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도 이렇게 돼요. 근데 위로 올려치면 스윙의 길이 계속 그대로 연결돼요. 그냥 위로 쳐야지 하면 정확히 이런 모양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하고 있는 피니쉬는 예쁜 피니쉬가 아니라 그냥 위로 올려치려고 하는 동작을 하다 보니까 그길 따라 가면서 오는 이러한 피니쉬일 뿐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러한 본질이 들어간 상태에서 그럼 힘을 어디서 쓰겠어요? 그것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공을 올려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확 이쪽에서 빨간색, 빨간색이 이제 힘을 쓰는 구간이라고 하면 확 여기서 빨간색이 나와야 되겠어요? 이쪽에서 빨간색이 나와야 되겠어요? 아, 당연히 이쪽에서 빨간색이 나와야죠. 이쪽은 파랑이었다가 노랑, 주황, 그다음에 이쪽에서 빨강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약간 예열 동작을 통해서 마지막에 올려치는 형태의 스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스터스에서 우승한 존 람, 뭐존 람, 뭐존람 그러는데 존람 선수는 백스윙도 거의 안 하고 막 스윙도 막 이렇게 돼 있다고 뭐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수의 스윙도 좋죠. 근데 일반인이 따라하기에는 이 파워 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지만 꽤 좋은 스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올려친다라는 거를 하면 설명이 안 되는 스윙이 없어요. 올려치기로 한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올려쳐야 된다라는 절대 명분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말하는 어떤 디테일한 동작들, 똑딱볼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어떤 동작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비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린이 그렇게 빠르고 그다음에 막 엄청나게 딱딱하고 그런 그린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요? 모든 골프장들은 그린을 그렇게 관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눌러서 딱딱하게 하면 그린이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썩어요. 계속 구멍을 뚫는 거예요. 숨 쉬라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골프장에서 그린을 이렇게 딱딱하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가을, 늦가을에는 이제 겨울잠 들어가니까 그냥 놔두는 편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들이 공을 위로 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 레슨 드리는 건 일단 저는 선생이기 때문에 공을 위로 치는 연습을 하세요 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막 눕는 게 아니라 계속 습관이 탑볼이 나면 탑볼이 나는 대로 뒷땅이 나면 뒷땅이 나는 대로 여기에서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죠. 탑볼 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코킹 하지 말고 쭉 위로 올려치면 잘칠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드렸었고 각그 위로 치는 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방법 그 틀린 점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걸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딜리버리라는 기준으로 한번 돌아와 보자고요. 딜리버리. 딜리버리는 위로 보내서 떨어뜨려도 딜리버리고 중간 높이로 보내도 딜리버리고 낮게 쳐도 딜리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 상태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선수들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부상 빈도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허리입니다. 허리를 굉장히 많이 다쳐요. 물론 어깨와 허리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부상을 입는 곳은 여성분들은 손목, 남성분들은 팔꿈치와 어깨예요. 그래서 이 부상을 입는 이유가 당연한 거예요. 위로 들어서 맨날 땅을 쥐어박는데 땅하고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몸이 안 다칠 수가 있어요? 선수들은 맨날 위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허리가 정상적으로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상적인 데에서 멈추게 되면 선수들은 결국에는 부상과 싸우면서 선수 생활이 짧아지게 되는 거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 공칠 때마다 엘보가 오고 막 손목 다친 것 같고 갈비 나가고 이러면 골프라는 게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옥 선생은 기준은 정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골프 스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을 내가 위로 쭉 올려 치려고 했는데 아 허리 아파 이런 게 된다면 머리가 꼭 여기 있어야 될뭐 나가 안 나가면 뭐 어떻고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 있는 상태에서 머리 좀 같이 움직여 주면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 피니쉬 자연스럽게 가서 볼 탄도는 좀 낮지만 내 몸에 의해서 통증도 적고 아 이것도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갓 50이지만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면 이것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숙여서 치는 게 딜리버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뭐가 틀렸냐는 거예요. 내가 딜리버리만 할수 있다면. 안 그렇습니까? 골프는 딜리버리입니다. 그리고 현대 골프에서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컨벤셔널 스윙이 자리 잡은 건 선수들이 그렇게 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러한 환경적 요건 때문에 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어떠한 레슨을 받아도 그때 여러분들이 쉽게 그런 거구나 하고 흡수할 수 있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스윙이 틀린 건 아니구나. 가령 옥 선생이 한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60, 70 됐어요. 근데 갔을 때딱 가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공을 쳤는데 공은 낮은데 뭐 플레이는 잘해요. 아, 내 몸이 그렇다는 걸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일단 골프 스윙은 딜리버리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개론입니다. 개론. 그래서 골프 스윙은 어떠한 원칙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뒷땅을 치거나 탑볼을 치거나 하는 거는 뭐그 순간순간에 타이밍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항상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무리하진 않더라도 공을 그리고 오른발에 놓는 것보다 왼발에 놓는 게더 유리하겠죠? 위로 치는 게. 그래서 위로 칠때 스윙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고 그렇게 했더니 약간 허리에 부담이 온다면 약간 낮춰서 치고 머리를 저한테 그래요. 뭘 해도 이병욱 선생이 뭐 껌체조까지 시켰는데 그래도 머리가 나간대. 근데 위로 치면 머리가 어떻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통해서 그런 거구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킹이라는 거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힌징이라는 거 들어가고 그러한 과정은 가령 여기서
그냥 쳤는데 더 높게 치기 위해서 손목을 꺾어서 이런 식으로 쭉더 높게 치기 위해서 각각의 발생하는 나의 효율적인 몸의 운용, 효율적인 몸 동작의 뭐 개발, 적용, 이러한 것들이 기술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머리가 뒤에 남고 코킹을 통해서 쫙 했을 때 훨씬 더 순간 공을 칠수 있는 스위치 동작, 제 멤버십 3에 나와 있는 그 동작이 공을 훨씬 더 높게 올릴 수가 있고 또 스핀량도 늘릴 수 있고 이러한 동작들이 그때부터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멤버십에서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 알겠는데 이게 왜안 되지? 뭐 우리 지배하는 자님께서는 질문 많이 하시던데 그러한 것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영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아마도 쉽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정말 무서운 내용이 있어요. 하체를 쓰는 이유, 그리고 하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제가 좀더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힌트만 드리면, 우리가 농구할 때 그냥 슛을 쏩니다. 그쵸? 근데 더 멀리 쏘기 위해서 점프를 하죠. 우리가 쓰는 하체 동작은 그러한 동작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세계도 여러분께 풀어드리면 정말 놀라자빠질 정도로 위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께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걸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위로 올려치는 걸 먼저 시킵니다. 그리고 코킹을 통해서 공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일단 스위치 동작을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올려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손 동작에 대한 느낌도 주지 않고 있다가 자 L2L 비슷한 동작으로 해서 쭉 스위치 동작을 시키죠. 이게 멤버십 3에 나와 있습니다. 스위치. 스위치. 그러면 그 전에 올려치는 거를 본능적으로 많이 연습을 했죠. 그럼 백스윙을 들고 스위치 하고 피니쉬. 이런 식으로 되면 스윙이 스위치만 집어넣어주면 프로의 버금가는 그러한 형태의 스윙과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엄청난 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이 스위치에서의 스피드. 이게 여러분의 스윙을 점점 담금질 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골프를 알면 할수록 뭐 디테일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가 스윙 기술이고 99%는 타이밍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타이밍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옥 선생은 기술 1%의 타이밍 99%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스윙을 존중을 할 것이고 여러분의 스윙을 인정하면서 레슨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제가 그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썼는데 10년이 걸리건 20년이 걸리건 30년이 걸리건 제가 살아있는 동안 골프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만 있다면 저에게 또 하고 있네. 이 얘기 또 하고 있네. 지겨울 정도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찍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이 골프를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아마 쉽진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은 걸 도전하는 그 여정에 있어서 큰 보람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긴 내용이었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뭐 강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은 별도로 또 멤버십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지만 이 영상은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그 영상으로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뭐 쪼개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나눠도 보고요. 한 번에 붙여도 보고 어떤 게 좋을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랩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